이데일리 온 서용훈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 어떤 게 좀 유효할까요? 네, 우선은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두 가지가 조금 극명하게 좀 나뉘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메타의 실적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메타의 실적이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미국 선물 시장의 상승세가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키는 수급 주체를 판단해보자고 한다면 연기금과 투심이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그리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고 지수 자체의 상승폭 자체가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좀 한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요인들을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듯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전일 1265원을 강하게 뚫고 가서 오늘 0.62%나 상승해서 1270원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원의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외국 자본들의 이탈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외국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좀 신뢰도 가치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수급 한국 시장의 수급 비율이 가장 최저치를 낮췄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연속성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문을 좀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주와 인플레이션의 순환매도 너무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올라오고 있지만 좀 까다로운 장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책주에 대한 얘기도 꼼꼼히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까지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좀 선정하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좀 볼 만한 종목은 삼강 M&T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산업용 강관 파이프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산업용 강관이 또 풍력 신재생 관련된 섹터로서의 좀 구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정책적인 흐름들에서 그린에너지 관련된 것들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삼강 M&T는 50만 평에 대한 신공장에 대한 공격 건설이 좀 시작되고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또 특히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수급입니다. 최근 연기금과 투심에서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주체 수급이 아니라 기관 수급들이 주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에 대한 흐름들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만 500원에서 19,500원 사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2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강 M&T 얘기해 주셨고요.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기관이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장은 양매수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1%대 상승세, 지금 목표가는 한 2만 2천 원으로 먼저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